사실상 복 받았어, 복. 제가요? 그쵸. 남편이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아, 저한테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 그러다 보면 상대도 지치잖아요. 그렇지. 지금 신랑 지쳐 있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저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변해서 신랑이 그렇게 하면 받아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화좀덜 내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신랑은 뭐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꺾어버리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서. 근데 언니가 고집이 엄청 센데 뭐 꺾여? 안 꺾이지? 그렇잖아. 고집 그래도 엄청 세.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다 져주려고. 안 져줘. 안 져주고 있는데 뭘 져주려고야? 한 개도 안 져주는데, 야, 남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어? 한 아니에요. 개도 안 져줘. 누나 하면서 엄청 잘하고만 잘해줘야지. 잘해줘요. 먹고 싶다는 거며, 자기 뭐 어디 꼭 해야 된다는 거는 반대 없이 다 알았다고, 되게 남편이 유쾌한 남자네. 응? 네, 되게 성격, 유쾌하네. 응? 네네. 성격 자체가. 그쵸? 되게 스마일, 긍정 네네네. 마인드.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좀 약간 뭐 이런저런 풍파 없이 좀 평온한 집안이야. 이 집안 자체가. 성향들도 그렇고. 근데 언니가 좀 쎄. 좀 쎄.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올해 언니가 약간 조심해야 돼.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응? 요즘 막좀 피곤하고 그래요? 한동안 그, 네, 어, 안 아프다가 그쵸, 올해 조금 힘들지, 몸적으로. 3월달에도 그 4월달까지는 생전 그 질병 그런 게잘안 아팠거든요. 근데 올해 좀몸 조심해야 돼. 3월달이 정말 많이 신호가 아팠어요. 왔을 거야, 아마. 내가 좀 피곤한가? 뭐 이런 거 정도 느낄 정도의 그런 피곤함. 그래서 좀 약을. 다른가? 뭐, 이런. 근데 좀, 몸 챙겨야 돼, 올해. 올해 조금 안 좋아. 건강을 좀 챙길 때가 됐어. 그리고, 직장 다녀요? 직장을 이제 이거야지 끝내고 쉬어버렸어요. 이제 안 그래서 다닐 거야? 그거 이제 애들 때문에 쉰 것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가정이 이제 보탬이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하던 공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잘안 돼가지고 그거를 그럼 공부가 올해 막 시험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벅찬 것 지금 벅차 같아서, 보이는데, 진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격증 시험을 안 보고 이제 강의로 들으면, 물론 금전적으로는 나가겠지만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한 3, 4개월, 2, 3개월 걸리면, 그걸 하면 수료, 그러니까 실습 나가고 실습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자격증을 따려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여태 해온 집중이 게 안 더, 되지, 해온 그쵸? 게더 많고, 그것만 하면 완성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접어버리고, 그걸 이제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 듣고, 다른 걸로 채워서, 이제 자격증 수료하면서, 이 인강을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또 다른 자격증을 딸 수, 비슷한 자격증, 결이 같은 자격증을 딸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나 돈을 좀더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꼭 원하는 뭐 직장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방향 있잖아요. 처음에 잡았던 그 방향. 그런 쪽으로 내년이라도 아니면 올해는 그냥 좀 이렇게 다지는 기간으로 둬야 될것 같아. 올해는 큰 득이 없어.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한다면 뭐 가을이라도, 늦어서 가을 지나서. 가을 지나서. 가을 지나서 해야 될것 또저 올해 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쉬어가지고 사실 녹슬었잖아. 이게 제가동이 안 돼, 올해. 제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유도 되게 많이 생길걸? 뭐 하려고 그러면? 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자꾸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뭐 이거를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이런 거 다 안 될 수도 있어. 응. 근데 최고로 조심해야 돼. 그냥 몸 추스리고 올해는 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응. 남편 좀 잘 섬기고 남편 좀 잘 다독여주고. 항상. 아니 진짜 그냥 되게 유쾌하고 잘 맞춰주는데 서운했단 말이야, 신랑이. 저한테요? 근데 이 지금 남편이 연하잖아. 어? 계속 그래갖고 바람 나면 어떡할 거야? 응? 그래서 바람 안 나게 잘하려고 잘하고 있는데. 알았죠? 네. 진짜로 잘 챙겨야 돼, 신랑. 어? 밖으로 안 돌게요. 어. 신랑 잘 챙기고 몸 챙기고. 저는 몸 챙기고. 응. 선생님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 그러니까 올해? 네.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 지금 현재 사는 물론 전세긴 한데 사는 집이 어제 계약이 돼서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만기가 돼서 움직이는 건데 한 집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집 구하기가 어느 지역이든 그렇겠지만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이 갈 집이 나오겠죠. 이것도 올해는 좀 안 움직이면 좋은데 어차피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할 거잖아. 네네네.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6월 달쯤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 6월에? 네. 조금 더, 좀 더는 못. 6월 말일이 일단. 만기? 만기는 원래 5월 말인데. 아. 지금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제 일단 협의가. 예, 6월 말로 한 달 더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집을 볼 때도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이 집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 정말 딱 단기로 살고 나와서 올해 거기서 터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는 집에. 뭐 계약 2년이니까 2년 끝나고 다시 이동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만기가 됐으니까 가는 거고 이제. 워낙 이 한 집에서 오래 잘 살았기도 했고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그 굴러가서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가는데 가는 집이 이제 요즘은 집값이 너무 전세가 뛰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권이나 이런 쪽에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빌리는 돈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잘 안 해봐서 과감하게 좀 큰 돈 빌려서 가서 선생님 말처럼 2년을 살고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어차피 다른 데 가더라도 그 돈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긴 그렇죠. 계속 갚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직장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을 볼 때 남편하고 같이 볼 거죠. 혼자 안 보고 남편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제가 먼저 몇 집을 보고 이런 집이 있어 해서 한 번 더 같이 남편이 신랑이 골랐으면 좋겠어. 언니가 말고. 네. 보는 시점이 다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집을 구할 때 여자들이 뭐 거의 선택권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언니가 안 보고 남편이 좀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네가 집을 봐. 그래서 네가 집에 더 상주를 많이 하니까 네가 편하고 네가 주방이나 이런 거 다 뭐 구조 좋고 네가 좋으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신랑 성향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같이 다니면서 봤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신랑이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저보다는 아무래도 신랑이 초이스하는 게 더 맞는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지금. 네. 안 움직이면 더없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기들은 괜찮겠죠? 네. 근데 이제 둘 다 아들인가? 네.
이 얘 얘 얘가 둘째? 둘째가 좀 개구지나? 네. 되게 움직이죠. 네. 말괄량이 마냥. 큰애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 성향이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큰 아이들처럼 좀 책임감이 있고 좀 있는데 얘는 되게 말괄량이 같아. 아 밑에 애기. 밑에 여기 정. 걔가 큰애야. 아 얘 그렇구나. 네. 걔가 큰애고 밑에가 막내 동생. 아 그러네. 미안해요. 아직. 이름이 헷갈렸어.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크게 애들은 뭐 애들은 크게 뭐 저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조금 이제 뭐 지금 학교 다니니까 애들 둘 다 다 학교를 다니잖아. 네.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요. 그거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좀 많이 다르거든. 네, 성향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봐서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우선 받는 건 큰애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둘째는 상처를 받아도 그냥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얘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이 둘째가 아빠 성향 닮았어. 네네. 근데 큰애는 엄마야. 꽁한 것도 있고 털지도 못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 조금 한 번씩 체크. 그래서 뭐 그런 건 다 누구나 하는 거겠지만. 그렇고 일단 올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몸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정도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집 자체가 좀 평온하긴 한데 엄마가 조금 안 좋아. 아픈 것만 아픈 거 몸 관리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신랑이 지금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랑 거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2, 3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남편은. 그리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 연락을 취하면 만날 수는 있어요. 근거리에 또 살고. 그래서 이거 아버지한테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잘 계시냐는 안부 같은 거라고 당연히 해야지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아빠한테 많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이 있잖아 내 거 챙길 거를 못 챙겼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서운해진 거잖아 여러 가지 뭐 이제 가족적인 문제겠지만 그래도 자식이잖아 찾아야지. 근데 막상 그러니까 찾아서 뭐 이렇게 오다가다 부딪힐 수 있는 거리여서 만나도 그러니까 저희 신랑을 만난 건 아니고 형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피하세요. 아버지가 피한 모습을 본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형도 그거에 화가 나는 거지. 왜 떳떳하면 왜 피하고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인데 왜 길에서 만났는데 자식을 보고 피하는지 이제 거기에 더 화가 나는 거야. 미안해서 그렇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근데 이제 그립고 생각나고 그런 마음은 이제 우리 신랑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막상 연락하자니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또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또 받으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하는 게 맞고 그걸 뭐 꼭 왕래를 하지 않더라도 안부 정도는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는 하고 싶은데 본인한테 얘기를 슬쩍 건네면 나도 보고 싶고 생각나고 궁금해. 근데 용기랄까? 근데 그 용기라는 게 올해를 지나면 이제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해야지. 그 너무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게 약간 트라우마 같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풀고 갈 거는 가야잖아.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형제지간인데 워낙 그래도 큰 아들은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작은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인데 유독 많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워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털어버리고 그치. 이해하고 그래도 내 부모니까 하고 넘겨왔던 세월인데 이제 어쨌든 갈라서고 나니까 지금 다시 다가가기에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도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큰 저희 가중에 문제가 없을 때 남편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던지면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면 그 양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고 안부는 전하고 싶지만 그치. 아직은 연락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이제 저도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를 지척에 두고 아무리 밉다 한들 부모를 못 본다는 거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못 본다는 거는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같아요. 되게 많아. 이제 재산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때 더 그렇잖아요. 근데 찾아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 뭐라도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틀어진 거면 주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만다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신랑은 그래. 아, 작은 아들이 그래. 지금 이 저기가 남편이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이 마음을 정말 긍정적인 또 아플까봐? 또 아플까봐? 그럴 거라고 거의 뭐 왜냐면 살아온 세월이 1, 2년 그랬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치. 평생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아버님 더 연세가 있으실 거고 그치. 사람이 더 연세 있기 전에 그래도 가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이사도 막 겹치는 거예요. 이사 지나고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뭐 만나야 되는 거면 한번 만나야지. 뭐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뭐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찾아서 뭔가 해결을 보고 마음을 서로 좀 안부라도 묻는 그냥 사실상 자주 볼 수도 없어. 볼 적이도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뭐 인사 정도, 안부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않나. 연락 정도 하는 정도 한 사람. 그 정도는 해야 이분도 마음이 편하고 아빠는 이제 되게 완고하잖아, 아빠가. 그런데도 이제 늙어가지고 좀 그렇단 말이야. 여려졌단 말이지. 그 좀 자식이 먼저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야지.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가 왈가닥이긴 한데 지금 이제 둘째가 장애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는 아니고 이제 지적 장애긴 한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보면 아무도 몰라요. 뭐 틱 이런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학습 지연인 거죠. 오케이. 워낙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작 물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계속 이제 밀어주고 하고 워낙 또 왈가닥이다 보니까 말도 이제 트여서 이제 자유를 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에 있어서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정말 인정도 많고 고집도 많고 깡도 세고 정말 아빠랑 똑같거든요. 저 아이가 정상인 건데 내가 그 프레임을 씌웠나? 나도 그걸 씌우려고 씌운 건 아니고 정말 뭐 홀렸다고 할까요? 그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유난스러웠어.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요즘 엄마들 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해가지고 막 진짜 이거 다 하잖아. 없는 것도 만든단 말이지, 부모들이 요즘은. 너무 과잉보호하고 막 이런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나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친구가 성장하는데 그렇게 큰 탈이 없으면 그게 있고 없고를 이제 떠나서 그렇게 탈이 있을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거기까지는 아니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푸시가 들어와서 속절속결로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아. 저도 그때 원치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게 가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고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그치. 오히려 교육이 더 들어갔으니까 교육적인 힘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거고 본인은 아직 그런 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죽을 때까지 보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가끔 잘 때 보면 막 가슴이 아파? 근데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걸로는 안 보여, 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의 불만이 하나 있다면 아이들한테 하는 거를 반만이라도 자기한테 해주라 이런 식인데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막 알뜻 살뜻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챙기는 이유는 다른 그 자기들 나이 또래 애들 비해서 둘째는 둘째대로. 근데 큰애는 둘째보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는 받지 않았지만 더 남들이 볼 때나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 큰애가 더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하다? 느리다? 많이 느리죠. 그래도 둘째는 센스도 있고 눈치도 있고 기억력도 좋은데 큰애가 그런 게 다 빠져요. 근데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많이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느리다고? 네, 엄청 많이 느리다. 그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 아니면 꼭 비교가 아니라 그 또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런 성장 발달 정도 그런 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렸을 때부터 느렸어요. 말도 많이 늦었고 많이 늦었고 그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쨌든 또래랑 지내는 게 사회생활이잖아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항상 자기가 자기를 문제를 만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럴 땐 그 마음이 좀 여리단 말이지 얘가 그래서 많이.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얘기해주면 이해를 좀 시켜주고 이제 위로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안타깝죠. 근데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 둘 다. 그래서 항상 어딜 가도 제가 여기로 오면서도 남편은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내가 잘하면 되니까 둘이 이제 한만 맞으면 되니까 잘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애들도 따라오겠지.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얘가 아파. 아 근데 지금 사실 엄마가 잘하고 있잖아. 대화도 많이 하고. 네, 대화는 정말 많이 해요. 지금 뭐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에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사춘기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춘기에서 갈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크게 문제로 보여지진 않아. 그냥 엄마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집 사서 걱정. 오늘 우리 집에 엄마들이 다 문제야. 아빠가 문제고 엄마 부모가 문제야. 어? 본인들이 좀 잘하셔야지. 애들은 다 걱정이 없는데 본인들이 문제시네 오늘. 어?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파도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쪼달리고 없이 살아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트러블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힘들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가냐? 그 말이 안 되지. 엄마가 잘 돼야지 자식도 잘 되는 거야.
올해는 정말 자식 걱정하지 말고 본인 좀 잘하세요. 본인이 제일 문제예요. 몸수만 잘 챙기면 된다. 네, 몸 잘 챙기고. 정말, 정말 본인이 문제야. 본인은 고생을 사서, 아니,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야. 생각도 깊고. 그 생각을 조금 떨쳤으면 좋겠어. 그게. 생각이 너무 깊어. 왜 이렇게 막 못 떨쳐내고 계속 생각을 하지? 그래서 신랑이 놀리는 말로 혼자 동굴 들어간다고 하지. 진짜 생각이 너무 깊다니까? 이 지금 자식들도 그래. 너무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얘들이 손 가게 하긴 해요. 아 근데 요 나이 때 손 안 가는 애들이 어딨어. 다 가지. 그러면 왜 나 손이 가라고 나는 거지 자식을. 그래서 이 와중에 신랑은 또 우리 하나 더 날까 이러거든요. 워워 하시라고요. 워워 하시라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시고 어? 더 하면 안 되지. 저 죽어요. 둘 인생도 있는데 뭘 더 나. 웃기는 아저씨네. 고맙나. 얘네들 키우기도 버거운데.